7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작년 12월 말일, 12월 27일인가요? 12월 27일 날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가 시황 분석을 마지막으로 지금 한 10일 넘게 동영상을 올리지 않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구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전부 다 그 수익사업을, 그러니까 제 말 한마디를 듣고 시황분석을 듣고 투자를 하는 유료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회비를 받는 차원인데 이 동영상에다가 제가 구체적으로 올라가는 장이다 내려가는 장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시켜드릴 수가 없다는 점 좀 양해를 바라고요. 자, 오늘 이제 1월 7일 날 저희 카페에서 주식 전업 투자 166만원 수익을 내신 이 경청님 수익금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9일 날 66만원 벌고요. 그리고 154만원 12월 26일 날 경청님이 620만원 가까이를 벌었죠. 620만원을 벌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도 또 166만원을 벌었어요.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데요. 1월 7일 올해 첫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회원님 모두 새해 성공 투자하십시오 해서 166만 102원의 수익을 냈는데요. 자, 한번 자료를 꾸준하게 보시면 이제 가입한 지 약 두 달 정도 되는데요. 거래 일수로는 뭐 30 며칠밖에 안 됩니다. 아직 60일이 안 찼습니다. 두 달이 아니니까. 한 달에 뭐 20일 거래니까. 자,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단 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습니다. 손절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손절 칠 이유가 없으니까 기다리다가 보면 100%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달도 안 됐는데 누적 수익금이 이제 2천만 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넣어서 1944만 원의 수익을 냈는데요. 자, 이 경청님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자영업을 하는데 시간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진입을 못 하는데요. 이제 나이 50대 이제 중반 막 들어갔고요. 저보다는 뭐 몇 살 아래인데 저 만나가지고 저 만나기 전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고 제 카페의 수익률이 나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다. 이 왼쪽에 보시면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 100만원으로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에 대한 무한도전을 730일을 한 겁니다. 730일 동안에 내가 단 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고 있는 이걸 내가 도전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수익률을 보고 저 만나기 이전에 엄청나게 주식에서 이번 급락장에 엄청나게 큰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붉은 태양이라는 사람, 이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이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내가 730일, 360일 곱하기 2 하면 730일인데 730일 동안에 내가 단 한 번도 손실을 내지 않고 투자를 하겠다. 그 근거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730일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보고 저를 찾아오셔서 전업투자를 시작을 한 거죠. 자, 전업투자를 시작을 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제가 730일 동안에 손실이 없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손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 왼쪽에 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은요, 비어있는 공간은 이게 레버리지에다가, 그러니까 상승장인데 상승장에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하락장에는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서 하락장인데, 종합주가가 하락장이면 수익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장, 그 다음에 상승과 하락장이 반복되는 장, 그런 장만 들어가가지고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이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이 제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손실이 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요. 자, 오늘이 이제 별도로 1월 달에 상한가입니다. 오늘 상한가가 아니라요. 1월 달에 상한가. 저희 카페에서는 당일날 상한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 카페에 제 추천주가 전부 다 이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인지 1월 달인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당일날 상한가를 공개를 이전에 몇 년 동안 했더니 저희 카페에 이 3650명의 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99%가 전부 다 유령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늘 상한가 쳤다 그러면 오늘 상한가 종목을 공개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회비 내고 가입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게 아니 뭐 이런 얘기 하면 뭐 그렇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제 종목을 이렇게 올라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5일이든 10일이든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에는 절대 상한가 종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한가 종목 아무 종목이나 올라타시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이 166만원 누적 수익금 1944만원의 수익을 냈고 오늘 1월 상한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붉은 태양 저죠. 그 다음에 우주님, 한인님 축하해서 상한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2018년도 10월 20일 종합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하락세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관망하십시오. 추가 반등이 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고 제가 여기다가 글 쓰잖아요. 종합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하락장인데 절대 손절치지 말고 관망해라. 시간이 상한가 치려고 그러고 반등 구간이 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기다려라 해서 분석시한 걸 적었고요. 나우주님이 홀딩하고 있고 종합주가에 비해서 자산이 많이 하락했다. 추격 매수하실 분은 조금씩 전저점만 유지를 해주면 꾸준하게 추격 매수를 해라. 하루에 완빵 터트려가지고 한 방에 매수 당기지 말고 시간이 말리고 많이 걸리니까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들어가라. 2018년도 11월 18일 날 땡땡땡원에 강한 매물 압력이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해야 상한가가 터진다. 그 다음에 2019년도 1월 땡땡일 날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홀딩하십시오. 저는 이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손절치지 마라. 자, 자산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을 왜 손절을 치는가? 결국은 기다렸다가 보니까 상한가가 터져서 저희 카페 회원님이 저를 비롯해서 지금 3명이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붉은 태양님, 우주님, 한이님 축하드리고요. 이제 다음 종목이란다. 자, 이 바람님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우주님, 한이님인데 이제 바람님이 상한가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01월 땡땡일날 7시 23분에 글을 썼는데요. 1월 땡땡일날 상한가 인증샷입니다. 새해 첫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연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23.26%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날짜가 많이 지나서 수익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자, 바람님 상한가.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한이님의 중장기 투자 오늘 이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상한가 터진 회원님인데요.
자, 중장기 투자 홀딩하고 있는 수익률입니다. 1069.74%, 204%, 151%, 72%, 67%, 43%, 40%, 34%, 뭐 이렇게 쭉. 이 수익률이 이게 종합주가가 급락으로 인해서 이 수익률이 사실상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었는데요. 어제 글 썼습니다. 2019년도 1월 6일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가지고 홀딩하고 있는 수익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립니다. 자, 저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 주식시장에 돈이 되는 그 비결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한번 종합주가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이제 강하게 반등권이 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밀렸는데요. 자, 다시 비둘기가 된 제롬 파월, 한국 증시 힘 받을까?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당분간은 뭐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올 수 있을지 몰라도요,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전과 다르게 비둘기파 통상 완화 선호의 성격의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다. 이에 미국 증시는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강하게 반등권이 왔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원래 그거하고 상관없이 올라가는 장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장이었기 때문에 지난 연말 이후로 제가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야, 주가가 1차, 2차죠. 2차 바닥을 찍었으니 매수로 대응 들어가라.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회원님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아까 제가 보셨죠? 660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자, 이 회원님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경청님 65만원 벌었고요. 12월 29일 날, 그 다음에 오늘 166만원 벌었고요. 그 다음에 618만원을 이날 벌었습니다. 618만원. 26일 날, 27일 날 해가지고 340만원, 276만원 바닥이다 라고 제가 뉴스,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매수 신호를 보내서 오늘도 166만원의 수익이 났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종합주가가 2차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강하게 매수 신호를 보내고 난 다음에 지난 12일 동안 단 한 번도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잖아요. 왜? 상승장이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녹음을 할 수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제가 녹음을 하는 이유는,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자, 27일, 28일, 29 이렇게 1월 초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반등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카페에서는 분할 매수 신호를 보내서 엄청난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이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거론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제롬 파월이 비둘기파가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자, 이 이야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거론할 것이고요. 코스피 2000을 찍으면 쓸어담는 외국인이다. 바닥 근접이다. 대형주 매수 몰렸다. 코스피 1.3%, 2037%. 자, 미국 금리 인상 일시 중단 가능성.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했는데요. 자,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1983포인트가 바닥이다 라고 분명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자산 운용사들이 낙폭 과대주를 쓸어 담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일시적이나마 2000 아래로 떨어지자 바닥에 근접했다고 판단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자동차, 철강, 화장품주를 대거 사들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 삼성전자에도 7일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몰렸다. 외국인도 외국인 나름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운영사들은 뭐 자동차, 통신을 주목했다라는 이런 이야기이고요. 자, 기관의 낙폭과 대주 쇼핑 움직임에서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분석이 남아 있다. 자, 몰려 있는 종목을 매수하며 수익률 관리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1분기 실적이 가시화되기 전인 2월까지는 업종 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종목이 기관의 우선 매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1월 초에요. 1월 초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1월 초에,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되는 1월 2일이죠. 연말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녹음을 하려고 몇 번 하다가, 저희 카페에 돈 내고 방송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또 얘기하다가 보면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제가 다시 거론합니다. 자, 1월 2일 2일날, 그러니까 1월 2일이죠. 1월 2일날 아침에, 그 다음에 1월 1일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증권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앉아가지고 1월 초에 강한 매수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하자마자 1월 2일날 대폭락이 왔죠. 대폭락이 오면서 그날 여러분들 뉴스 들으셨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전부 다 기관 투자자들이 누구하고 손잡고 있겠습니까? 다 증권사하고 손잡고 있는 거고, 증권사에다가 뉴스 제공을 하는 이 언론사들하고 다 짝짝꿍이다, 그놈의 새끼들은. 그렇게 해서 개미들 이빠이 끌어당겨 놓고 앉아가지고 1월 2일날 전날 미국장이 강하게 상방을 치니까 앉아가지고 갭상으로 쳤을 때 전부 다 패대기를 쳤다. 그렇게 해서 개미들 이 전날 미국장이 강하게 상승장이 왔으니 아침장에 갭상으로 딱 치니까 앉아가지고 개미들 막 달라붙을 때 앉아가지고 개미들 피눈물 뽑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월 2일날 엄청나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로 전 재산이 날아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터진 날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또 갭상승이 왔죠. 갭상승이 왔는데 원래 올라가는 장입니다. 원래 올라가는 장인데 요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완전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전에도 제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죠. 이 시장은 거대한 용이, 어느 날은, 그러니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용이 한 두세 마리 정도 있었는데, 이놈의 용들이 앉아가지고 새끼를 쳐서 세월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지금은 용이 한 7마리 정도로 늘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제 이야기 여러분들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는 구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월간놈들이 여러분들 주머니를 뺏어먹는 방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많이 물리신 분은 위험 대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전에도 12월 달에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두어 달까지는 절대 여러분들 급등이 오지 않는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이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위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몰빵 터뜨렸다가 전 재산 다 말아먹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본격적인 반동 구간이 올려 그러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날짜를 찍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립니다.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난 2년 동안에 이 730일 동안에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해서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근거 자료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주게 될 겁니다. 종합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저는 불보듯이 다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합주가에다가 배팅한 거거든요. 이게 종합주가에다가 배팅한 건데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뉴스에 절대 속지 마시고 코스피 2000을 찍으면 쓸어 담았다 이런 거 여러분들 날마다 오늘 올랐으면 이런 얘기 나오고 떨어지면 뭐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고 자 이런 거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뉴스에 따라서 종합주가가 움직이는 거 아니올시다. 자,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